비타민 C 모든 게 다 들어있다잖아요.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그게 네. 있는가? 네. 대숟가락 중에 한 번에 먹는 거야. 네. 드셔보세요. 아까워서 이거 벌들이 갖고 온 거라 이거 하나씩. 벌들 여기 하래 한 마리당에 하나씩 네, 맞아요. 달고 오는 거 아니에요? 벌들 덕분에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산골에선 시내 한번 나가는 것도 큰일인데요. 아유, 어머니 혼자 여기. 안녕하세요, 어머니. 혼자 어디 갔다 오시는 거예요? 네, 네. 기름 짜가지고. 예. 네. 아, 기름 짜러 왔는데, 이제 오늘 집에 가려고. 아, 기름 짜고. 아, 그럼 집에 가시다 쉬고 계신 거였어요? 예, 네, 버스 기다리느라고. 그래, 있는 거예요. 아, 버스 기다리는 거예요? 예, 예. 여기 버스 정류장도 아닌데 버스가 서나요? 예, 서요. 아. 산많은 영동에서도 오지로 꼽히는 새마골에 산다는 할머니. 아니, 어떤 곳인지 할머니를 따라 나섰는데요. 저희밖에 없나요? 어느새 산길로 접어듭니다. 시골버스는 저도 참 오랜만인데요. 어릴 때 저 버스 타면은 그때는 버스가 빡차갖고 학교 다닐 때 앞으로 창문 앞으로 막 가방 올려주고 네 맞아요 그랬거든요. 어머니 댁까지 얼마나 가야 돼요? 여기서 한참 가도 또 내려가도 또 걸어가야 돼. 또 걸어가고 하루에 버스가 몇 개 있어요? 오늘도 그거는 두 번. 두 번? 하루에 딱 두 번? 와. 산 따라 물 따라 20여 분을 달린 끝에 궁촌리 새마골에 도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이쪽으로 가나요? 올라가시죠. 자, 예, 예. 아, 여기 진짜 예쁘다. 하늘도 이쁘고. 사방이 산으로 가로막힌 말 그대로 산골 마을. 어릴 때 보던 그 꽃들하고 풀들이 많으니까 어릴 때 생각도 나고 너무 좋다. 어머니, 네. 올라오다 보니까 이 나무가 계속 있던데 이게 무슨 나무죠? 호두나무요, 호두나무. 아, 이게 호두예요? 네. 추석 때 돼가면은 네. 여기 이제 익어가지고 벌어져요. 아, 벌어지는구나.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짱대로 탁 때리면 내려오면서 네. 탁 까져가지고 동글동글하이. 원래 호두는 딱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까지면 딱딱한 게 나와요. 안에가. 아, 호두 맞네. 이제 생기는 그거 모양 다 생긴 거 말하면, 예. 그죠? 아, 호두 모양이 나 있네, 지금. 예. 아주 연하게. 이게 나중에 그 딱딱해지고 여기가 예. 그거죠. 가야, 가야 껍데기고, 요거는 이제 알이 꽉 차면은 아. 알 이제 거기 되고. 할머니 댁은 정거장에서도 40분 넘게 들어가야 합니다. 아, 또 한참 가야 되나요? 이제 다 와가요. 다 와갑니까? 와, 야, 여기까지 또 우체부 아저씨가 오시는구나. 네. 와, 여기 새알이 있네요? 네, 새알. 해마다 네. 제가 알을 나가 새끼로 깎아가요. 우편 수치암경 새 집이네, 이게. 여덟 가구가 사는 새마골. 마을이라고는 하지만 산 곳곳에 집들이 흩어져 있어 이웃 만나기도 쉽지 않은 동네입니다. 할머니 댁은 제일 높고 외진 곳에 있는데요. 방 두 칸짜리 흙집.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고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신 뒤로 할머니는 고양이들을 벗삼아 홀로 지내왔습니다. 인형 같네. 귀여워요. 박치기 박치기 하면 네. 목에 딱 숙이거든. 내가 심심하니까 맨날 아, 박치기 진짜? 하거든. 박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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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박치기 박치기. 자기가 준비하네요. 박치기 하면 딱 머리 숙이고 눈 감고. 진짜 그래. 박치기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야, 이제 더덕해로 갑니다. 더덕해로 가세. 더덕은 깊은 산속에 있지 않나요, 어머니? 홀로 사는 살림이지만 산골에서 살자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